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영광감리교회 정연택 목사님은 영화배우 신성일보다 더 잘생긴 외모 덕에 파란만장한 사연을 많이 겪으셨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 목사가 되셨습니다. 내 진실을 알았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소개합니다. 1984년 무당 많은 가난한 달동네 상가 2층에 영광감리교회를 개척했다. 재정적으로 한창 어려울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해 왔다. 미모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근처 친척집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후 나를 보고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영화배우 뺨치게 정말 잘생기셨네요. 목사님의 훤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와 친하게 지내시고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제가 근사한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하나님 종입니다. 단호히 거절했더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쌩하니 가버렸다. 친척되는 집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저 권사님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한 달에 두어 번 집에 오니, 권사님은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외롭다 보니 평소 사치가 심해요. 주로 개척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도 후하게 하고 기독교 방송에 후원금을 넉넉히 내서 목사님 설교도 방송에 나오게 해주면서 목사님의 관심을 끌어 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답니다. 지난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 권사님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고 교인 전체에 폭로가 되어 사모님이 형사 고발하고 권사님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자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애원해서 간신히 무마되었어요.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음란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혔는지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젊고 잘생기면 똑같은 수법으로 유혹하네요. 마귀는 목사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니 목사를 타락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한다. 나도 범죄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만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밤낮 기도에 힘쓴 덕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20살 시절 꿈이 영화배우가 되는 거였다. 당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인 신상옥 감독님께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기를 정면, 뒷면, 옆면이 나온 사진을 보내라 했다. 보냈더니 서울에 와서 머물 곳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답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어 가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았다. 나는 대신 가수가 되기로 하고 속리산 카바레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일로 돈을 벌었다. 그곳은 수학여행하는 봄가을에는 특수를 누렸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행금지가 없는 지역이라 새벽까지 영업하던 곳이었다. 카바레 여사장이 40대 초반인데 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뒤에 와서 껴안기도 하고 술이 취하면 연태야 사랑해 하며 덤벼들어 요셉이 보디발라네를 피해 다니듯 피하느라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은 나보고 호박이 넝쿨체 굴러들어왔는데 바보처럼 왜 도망 다니냐고 했지만 나는 왠지 그래선 안될것 같아 1년간 차갑게 대했더니 그 여사장이 약을 먹고 자살하고 말았다. 카바레 일이 끝나면 음악하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자주 가던 요정이 있었다. 그곳 마담은 30대 후반에 노처녀였는데 미모가 뛰어났다. 어느 날 마담이 오늘 저녁 일 마치고 나좀 봐요 말했다. 궁금해서 가보니 큰 방에 일하는 아가씨들 열댓 명이 다 앉아있고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다. 다 함께 건배한 후 마담이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 나 오늘부터 정연택 씨와 신방을 차리고 이분을 내 배필로 삼겠다. 그리고 시간 내서 곧 시댁도 방문하겠다. 그러자 바른말 잘하는 아가씨 하나가 톡 쏘아붙였다. 아니, 마담 언니 나이가 몇인데 20살짜리 남자를 탐을래요? 나 참. 당사자인 나는 너무도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 왜 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하고 마담이 물었다. 내 머릿속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얽히고 설켰다. 모인 여자들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해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 있고 미모 있다고 어떤 남자든 자기가 꼬시기만 하면 넘어올 거라고 자신만만하구나. 부모님에게 20살 연상의 여자를 데려간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아무리 돈 없고 백 없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는 군대도 가야 하고 아직 결혼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담이 냉큼 대답했다. 여기서 같이 살다가 군대 가면 갔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갈수록 태산이었다. 나는 다시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신 분의 호의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밤 공기가 차가운데도 내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마귀의 소나귀에 잡힐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한 기분으로 너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는 생각과 함께 병신 같은 놈, 네 평생에 그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 네가 그렇게 원하던 가수도 레코드 취입할 돈이 없어서 못했잖아. 그 여자하고 살면 가수도 할수 있고 영화배우도 시켜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교차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요정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훗날 목사로 쓰시려고 철없던 어린 나이에도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우셨구나 감사할 뿐이다. 우리 집안은 고려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후손이라 조상 제사를 목숨 걸고 지켰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점을 자주 보고 신령님께 떡을 바치며 섬겼다.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고 하셔서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가도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술집 여자들의 집요한 유혹을 여러 번 겪고 나서 이렇게 계속 술 마시며 무절제하게 살다가는 인생을 망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집 근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5일 후 일요일 11시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더 빨리 올 수는 없습니까? 물으니 그럼 이틀 후 수요일 저녁에 오세요 하는데도 더 빨리는 올수 없느냐고 하자.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와요 하셨다. 다음날 평소 같으면 술이 깨느라 아침 늦게 일어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잠이 깨어보니 새벽 4시 반이었다. 교회로 달려가니 너댓 명이 모여 있었다. 하나님, 나술 끊고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생애 처음 기도라는 걸 하고 나니 마음이 왠지 시원하고 즐거웠다. 그 후로 새벽에 교회 가는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내려오더니 나를 비추었다. 마치 무대에선 가수에게 집중적으로 비추는 하이라이트 조명 같았다. 그 빛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귀가 크게 보였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큰 귀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자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겠구나. 하나님,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너 목사해라. 너 목사해라. 너 목사해라. 세번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목사할 사람이 절대로 못 됩니다. 제가 목사하면 아마 동네 개도 웃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여지껏 술집에서 노래나 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검정고시를 공부해라. 다음 날 아침 길을 가는데 전봇대에 검정고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길로 학원에 등록하고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2년 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평생 조상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섬겼지만 내가 목사가 되자 교회에 나오셨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가 되어 우리 집으로 모셔왔는데, 어느 날 내가 심방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서자 저승사자가 닫힌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는 흠칫하고 떨더니 몸을 낮추고 내 옆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운명하셨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으니 어머니는 천국까지 못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몹시 아팠다. 몇년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른 후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까? 궁금하여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다. 아버지가 교회 벽을 스르르 통과해서 내가 기도하는 곳으로 오셨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얼른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 나 부활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살아생전에는 중풍으로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던 아버지가 발음도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만나서 반가워요 하니 이제 나 가야겠다 하시며 콘크리트 벽을 스르르 통과해 나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가 천국 가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했다. 2층 집을 전세로 얻어 2년을 살았다. 어느 날 집주인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집세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마음에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이 들었다. 급히 이사하고 나서 두 달 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우리 뒤에 이사 온 세입자가 전세금을 고스란히 떼이고 오갈 데 없게 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집주인이 경찰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 전세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다. 또 1층 화단의 나무가 길 쪽으로 반이나 뻗어 있어 지날 때마다 불편해서 이 나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고 다녔더니 몇 년 동안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던 나무가 어느 날 시들어 죽어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말에도 권세를 주시는구나 깨달았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날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피곤한 터라 기도를 일찍 끝내고 일어서려고 하니 얘야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속 썩여 드린 게 더 많은데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자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자 싶어 한참 더 앉아있다가 이제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일어서 나왔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친밀하게 대하시고 비밀스러운 약속을 보여주신다. 시편 25편 14절. 동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은행 대리인데 남편 몰래 바람이 나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우리 교인이 더 큰일 내기 전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조금 오다가는 안 간다고 버티고 또 조금 오다가는 안 간다고 버티기를 수차례 하다가 간신히 교회 앞까지 왔다.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자 그 여자가 갑자기 구역질을 해댔다. 교회 안까지 다 들리도록 심하게 토악질을 하여 우리가 나가서 닦아내는 소동을 벌이고 겨우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바람피던 외간 남자와 헤어지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어 여러 해 동안 낮에 만나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 집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남편이 부엌 칼을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더라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남편이 스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몰래 만나던 그 남자가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 음란 마귀가 도망가고 화목한 가정을 되찾아 훗날 여자는 권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되었다.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교회 개척할 곳을 알려달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어떤 건물의 지하실이 보였다. 옛날에 네가 옷감 장사하던 동네로 가라 하시기에 그곳에서는 못합니다. 장사하던 동네에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한 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가보니 지하실이 비어있어 27평 지하실을 얻어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한 귀퉁이를 막아 우리 가족이 살 방을 만들었다.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매주 20, 30명씩 예배드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때를 지어 몰려왔지만 어른이 없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어느 날 대문도 없는 허름한 집의 유리문을 열어보니 60대 여자가 가슴 통증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있었다. 그런데 눈이 사람 눈이라기보다 꼭 고양이 눈같이 섬뜩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그날부터 매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다. 일주일 후 그가 유난히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았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묻자 제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내 방에서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방구석을 마구 뛰어달리며 몇 번을 돌더니 밖으로 휙 나가버렸는데 그때부터 가슴 통증이 없어졌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 밖에 나가 산책을 해도 숨이 안 차요. 그동안 정신병원 약 등 여러 가지 약들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놓고 먹었지만 이제 약을 안 먹어도 혈색이 밝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분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병이 나아서 남편과 서점을 운영하며 평온하게 사셨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럿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큰 비밀도 알려주시니까요.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지냅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